안녕하세요. 마틸다 여덟 번째 파자마 잉글리시 시즌 2 에피소드 8 되겠습니다. Right, the sunset. 먼저 뭐 중고차 파는 아버지가 뭐 굉장히 거지 같은 차를 싸게 사서 속인다 뭐 그런 얘기를 하니까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렇지 하면서 right 하고 물어보니까 그 아들이 right 맞아요 그러고선 얘기하는 게 이렇게 시작되고 있죠. So I buy an old dump that got about 150,000 miles on the clock. 그래서 산다 이거죠. Old dump를 산다라고 돼 있는데 that's got about 150,000 miles이니까 100하고 그죠? 그리고 and 50,000이니까 50하고 1000이니까 이렇게 되죠. 그래서 150, 아, 150이야. 아, 그 제가 숫자 감각이 좀 없어서 150하고 03개니까 얼마죠? 15만 킬로네요. 15만 킬로. 15만 킬로미터. 아, 15만 킬로미터도 아니고 마일이네요. 예. 15만 마일이면은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60마일이 100km 정도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대략 20만 킬로가 넘는 20만 킬로도 뭐야? 20만 킬로가 뭐야? 아, 진짜 많이 탄 거다. 그죠? 뭐 이게 마일 단위로 하니까 사실 되게 막 이렇게 미국의 스케일이 좀 저희랑 다르잖아요. 원 풋이라고 원 풋이죠. 원 풋, 투 핏이죠. 예? 피트 단위가 있고 이게 보통 피트라고 하는 거는 결국 그한 발자국 정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정확히 몇 센치인지 저도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인치라고 하는 단위도 있고 그리고 무게 단위로는 오운즈라는 단위 있고 그리고 갤론이라는 단위가 있고 갤론은 제가 알기로는 한 3. 헬프 갤론이 1.86이 헬프 갤론이죠. 저기 그러니까 하프 갤론 해가지고 그 뭐죠? 그 아이스크림 하겐다즈 아이스크림 하프 갤론 짜리 있잖아요. 패밀리 사이즈 26,000원 정도 하는데 그게 한 1.86리터인가? 뭐그 정도 되는데. 그래서 이런 스케일 단위가 다 달라가지고 느낌이 없어요. 그래서 되게 조금 뭐라 그럴까? 무슨 이게 확 다가오지 않아요. 맞아. 온도도 우리나라는 그 셀시우스 하는 그 도씨를 쓰는데 페런하이트라고 하는 화씨를 쓰잖아요. 이쪽은 페런하이트.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1도에서 100도인데 아마 페런하이트는 한 30에서 200인가 뭐 그래서 60 페런하이트 막 그렇게 되고 막 그럴걸요. 아마 보통 실온 온도가 그래가지고 굉장히 조금 단위가 달라서 느낌이 별로 잘안 옵니다. 이런 단위들이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잘 느낌이 안 옵니다. 저도 잘 알아요. 이렇게 많이 뜬 차니까 완전 쓰레기 차라는 덤프라고 하는 거는 덤프트럭 기억하시죠? 그 덤프트럭에 담아져 있는 게 뭐다? 쓰레기 같은 것들이다. 그냥 그렇게 기억하시면은 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제가 단어를 찾아보니까 요 dump라는 단어가 a place where unwanted waste is taken and left. 어떤 장소인데 waste와 그리고 unwanted waste가 취해서 left. 그러니까 취해지고 left 된 버려진 그런 장소를 얘기한다. Rubbish dump and garbage dump. 미국 영어에서는 garbage란 말 쓰고 영국 영어에서는 rubbish란 말을 쓰네요. Rubbish라고 하는 거는 뭐 쓰레기입니다. 그 food, paper, etc. There is no longer needed and has been thrown away. Garbage라고 하는 게 미국 영어에서 쓰는 건데 영국 영어에서는 rubbish라고 쓰고요. 그리고 trash라고 하는 trash box, trash bin 뭐그뭐 깡통
그러니까 쓰레기통이 트래시 빈 내지는 트래시 박스 뭐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그래서 예, 하여간 덤프하면은 뭐 필요 없는 것들이 있는 그런 건데, 여기서는 특별히 그런 자동차를 얘기했어요. An old dump. 그냥 그런 쓸데없이 뭐 쓰레기 같은 그런 차를 얘기할 때 An old dump란 말을 썼습니다. I get it cheap. 나는 그것을 싸게 사지. But no one's going to buy it with a mileage like that. 아무도 그런 마일리지를 갖고 있는, 그러한 거리를 간 마일리지를 갖고 있는 차를 사진 않겠지? Are they? 그렇지? 그렇지 않아? 그렇죠. 그런 차를 사는 사람 없지? 여기는 부정인데 여기에 그렇지? 하고 긍정으로 또 반대로 물어봤죠. And these days you can't just take the speed meters out and fiddle the numbers back like you used to 10 years ago.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요즘엔 these days, 요즘은 you can just take the speedometer를 띌 수가 없다는 거죠. take out이니까 떼어낼 수는 없어. 왜냐하면은 붙들려 있으니까, 뭐 그런 얘기가 나오나? 붙들려 있으니까 하여간 못 뛰게 이렇게 붙여놨다 이거죠. 옛날에는 띄울 수 있나 봐요. And fiddle the numbers back like you used to 10 years ago. 여기서 fiddle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fiddle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기 보시면 여기서 보면 이런 좀 재밌는 단어더라고요. To keep moving and touching something. 무엇인가를 막 계속 움직이고 터칭 막 만지고 한다. Especially because you are bored or nervous. 긴장이 되거나 bored, 지루하기서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막뭐 이렇게 예전에 제가 학원에서 수업 봤는데 계속 볼펜을 틱틱틱틱 하니까 그 선생님이 화가 나가지고 누가 볼펜 자꾸 틱틱거려 그러면서 그랬거든요. 그게 피들이었어요. 그러니까 stop fiddling, will you? 제발 좀 stop fiddling 좀 하지 마. I sat and fiddled at the computer for a while. 앉아서 fiddle 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뭐 그런 건데 fiddle이 그런 뜻으로 쓰인 건 아니고 요 아래 보면 비공식적으로 영국 영어에서 쓴다는데요. Give false information about something. 무엇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준다. In order to avoid paying the money or to get extra money. 돈을 내는 것을 피하려거나 아니면 돈을 더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이득을 얻기 위해서 잘못된 정보를 주는 것. 그런 것이 바로 feed이라고 하는 거죠. 이 뜻으로 쓰였겠죠. 네. 그래서 이 보시면 fiddle the number니까 그 숫자를 fiddle를 해서 back 다시 fiddle를 해서 back 해줘서 이렇게 숫자를 바꿔놓는다 이거죠. 그 숫자를 like you used to. 네가 used to는 뭐뭐 하곤 했다. 예전에 그렇게 했었다는 거죠. 네가 예전에 했었던 것처럼 fiddle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can't에 걸리는 거죠. 10년 전에는 네가 그러니까 10년 전에는 스피드미터를 띄워가지고 fiddle the number 해가지고 back 한다는 거죠. 거기다 다시 이제 fiddle the number back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못한다 이런 얘기죠. They've fixed it. 그들이 fixed it. 그것을 붙여놨다 이거죠. So it is impossible to tamper with it unless you are a lobby watchmakers or something. 이렇게 돼 있는데요. 불가능한데 tamper with it, 그것을 tamper with 하는 것은 불가능해. tamper이라고 하는 말, 여기에 제가 찾아놨습니다. 많이 찾아놨네. tamper이라고 하는 말은 tamper with something이라고 해서 to touch something or make change to it. 그것을 건드려서 변화를 준다. without permission, 허가를 받지 않고, especially in order to deliberately damage it. 왜냐하면 의도적으로, deliberate는 의도가 있다는 거죠. 의도적으로 그것을 damage it, 그 손상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을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tamper with는 허가를 받지 않는다라는 뜻도 있고, 허가를 받지 않고 무엇인가를 막 뜯어서 막 이렇게 고치는 거죠. 막 이렇게 고치는 거죠. 굉장히 불법적인 행동을 얘기하는 거고,
뒤에 보면 러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러비라고 하는 단어는 그이 어근이 이게 러브가 레드더라고요. 그래서 빨간 얼굴이 상기되어 있는 그런 얼굴들, 러비 페이스는 핑크와 헬시한. 그러니까 빨간 얼굴이니까 핑크색과 헬시한 그런 것을 얘기하죠. 좀 이따가 뭐 나오겠지만 랩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boy, 영국 영어에서 비공식적으로 저는 처음에 레이디인가 그랬더니 아니더라고요. 레디. 그것은 boy를 뜻하는 말입니다. 예, 나오고 나옵니다. 네, 한번 볼까요? It is impossible to tamper with it. 그것에 건드려서 불법적으로 건드려서 막 그렇게 하는 것이 불가능해. Unless you are Robbie Watchmaker. 얼굴이 빨간 워치메이커, 그러니까 상기된 워치메이커면은 시계를 만드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어떤 그런 기술자를 얘기하는 거죠. Or something 그런 비슷한 종류의 사람이 아니라면, so what do I do? 내가 무엇을 해? I use my brain. 나는 내 머리를 사용하지. Ready? 아이야. That's what I do. 그것이 내가 하는 일이지라고 써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차에 대해서 그 계기판을 좀 이렇게 찾아놨거든요. 요걸 대시보드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돼 있는 차 판을요. 이거가 스피드가 나와 있는 거예요. 스피도미터라고 아까 전에 스피도미터 나왔었죠. 그리고 테코미터라고 요 있는데 테코미터를 제가 사전에서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스피드를 체크한다고 되어 있는데 엔진과 at which engines of the vehicle turns 그러니까 the engine of the vehicle turns 그러니까 엔진이 어떻게 도는지에 대한 그 스피드의 엔진이 어떻게 도는지 그런 걸 측정하는 거. 아, 맞게 써 있네. 그러니까 이게 RPM이거든요. RPM 측정하는 거거든요. RPM이 rotation per minute이잖아요. 그러니까 아, minute인가? 아, minute. 예, 1분에 몇번 도는지. 그래가지고 그걸 RPM이라고 하는데 그게 테코미터라고 하는 것을 측정하고, 그리고 스피드는 차가 몇 킬로로 가는지, 그게 스피도미터고, 뭐 그렇게 여기 템퍼레이처 게이지랑 그리고 퓨얼 게이지, 연료 게이지라고 하죠. 그렇게 있네요. 예. 미로미터라고 하는 게 있는데 오도미터라고 있는데 그 오도미터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도 계속 그 얘기가 나오는데 얼마나 몇 마일이나 몇 킬로미터를 갔는지 보여주는 기구를 오도미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 뭐그 트립 컴퓨터 뭐 트립을 누르면은 보통 차에 트립이라고 하는 버튼을 누르면은 그게 몇 킬로 뛰었는지 이런 게 나오거든요. 요거 있네. 여기 있다. 오도미터. 이렇게 해서 오도미터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아까 전에 뭐 그것을 클락이라고 뭐 해놓고 뭐 마일리지라는 표현도 써 있고 뭐 여기서는 그런 식으로 써 있죠. 마일리지 리딩이라고 나중에 쓰는 거가 있는데 한번 보시게 됩니다. How 하고 young Michael이 asked 물어봤죠.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죠? Fascinated가 돼서 Fascinated라고 하는 것은 전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어떤 그러니까 굉장히 매혹이 됐다는 얘기죠. Fascinated 할때이 Fasc라고 하는 게 Magic Power로 Attracted 된 어떤 그런 느낌이었잖아요. 이렇게 막딱 그러니까 확 매혹 느낀 거죠. 그게 마법적인 힘으로 막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확 느낌이 글로 오시죠. 마법에 의해서 막 이게 딱 이렇게 끌려지는 느낌. 예, 그렇게 완전 뭐 뾰뿅뾰뿅 한 거죠. He seems to have inherited his father's love of crockery. 이렇게 됐는데요. 그 inherit는 무엇을 받는 거죠? 유산으로 무엇을 받는 거죠? 그는 못모인 것처럼 보였다. 제가 전번에 한번 seems to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인데 어떤 사랑? 크루커리, 크루커리에 대한 사랑인데 크루커리라고 하는 게요.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크루커리라고 하는 것은 크루크에 대한 어떤 행동이나 그것을 다루는 건데
크룩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dishonest person or a crime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비정직한 사람과 그리고 저 범죄자들을 크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관련된, 그러니까 사기꾼 같은 느낌이에요. 사기에 대한 어떤, 사기에 대한 행동, 어떤 그런 사기꾼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여기에 보면 크룩이라고 하는 게, 요 보시면은 요렇게 양을, 이게 이건 그 묘에서 나온 거거든요. 어디 투칸하문 툼, 이게 뭐지? 무슨 거 있잖아요. 투칸칸툼, 그 이집트의 무슨 투칸칸툼 뭐 투탕하문 스툼에 나왔다는데, 그 아마 그 이집트 그 사람인 것 같은데 이름이, 이런 거 이렇게 그 미라가 있는데, 이렇게 미라가 있는데 이거 이렇게 하나 쥐고 이렇게 돼 있는 이 빗자루 같은 거 하나 이렇게 쥐고 있는 거, 이게 어떤 그 통치하는 그런 상징으로, 아마 이것은 프레일이라고 하나 봐요. 이거를 크룩, 이걸 크룩이라고 하고 이걸 프레이라고 하는데, 그 양떼들 있잖아요. 양들을 딱딱딱 이렇게 일로 오지만 막 이렇게 치는 것도 크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크룩이라고 하는 단어 이제 확실하게 느낌이 오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긴 모양을 크룩이라고 하는데, 왜 이게 그 사기꾼, 디스어니스트한 퍼슨들의 어떤 상징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후크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후크는 이렇게 모양이 생긴 갈고리 모양으로, 그래서 이게 후크트라고 하면은 이제 완전히 갈고리 모양으로 이렇게 끼얹은 거니까 이게 속았다는 표현이 있거든요. 후크, 그러니까 뭔가 어딕티드, 그러니까 뭔가 그 빠져나갈 수 없도록 이렇게 중독된 거, 그런 느낌이 훅트, 그 사기꾼한테 이렇게 걸려서 훅트 되는 느낌이고, 크루크라는 단어도 제가 생각할 때는 양떼들을 이렇게 몰고 다닐 때 이렇게 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양떼들을 치는 그 목자가 굉장히 나쁜 사람이면은 사기꾼이 이렇게 몰고 가는 그런 느낌인가 봐요. 그래서 크룩이란 단어가 dishonest person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 것 같고요. inherit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무엇을 물려받던데, to get something that someone else had not wanted anymore. 그것을 갖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갖는데, that someone else, 다른 사람들은 does not want anymore. 더 이상 원하지 않는 것을 얻는 거라고? 왜 이게 내가 이걸 찾아놨을까? 뭐 하여간 계승하고 이렇게 무엇인가를 받는 건데, 죽고 난 다음에 받는 뭐 그런 건데, we inherited the furniture from the previous tenant. 그것을 받았다, 유산으로 받았다, 뭐 그런 식의 얘기입니다. inherit. 예. 뭐 나쁜 거는 아닌데 여기는 왜 그런 4번 뜻이라서 그런가 봐요. 뭐 그런 나쁜 뜻을 제가 이걸 찾으려고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fascinate라고 하는 단어, 여기 보면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use of evil magic. 그러니까 악마의 마법을 사용해서 무엇인가를 attracted, 이렇게 막 현혹되고 막어확 끌리는 거잖아. and think they are extremely interesting. extremely interesting이니까 interested보다 굉장히 강도가 센, 그렇게 된 것을 fascinate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I sit down and say to myself, 나는 앉아서 내 자신한테 이야기를 했지. How can I convert a mileage reading of 150,000 into only 10,000 without taking the speedometer to pieces? 어떻게 convert 하면은 바꾼다는 얘기죠. convert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지? mileage reading을, 이것도 진짜 많이 생각했던 거예요. 마일리지 리딩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하나의 단어더라고요. 그래서 마일리지에 그런 써 있는 글을 마일리지 리딩, 그러니까 아까 전에 얼마였죠? 150,000 miles라고 그랬죠? 그 마일리지 리딩을 여기 뒤에 나오네. 150,000을 그 마일을 어떻게 into, 무엇으로 바꾼다? convert a into네요. only, 단지 10,000이니까 만 마일이네요. 만 마일. 와, 만 마일이면 몇 시야, 몇 킬로 정도 되는 거야? 60마일이
100km니까 60마일이 100km니까 60마일이 100km 만마일이라고 해도 계산이 안 되네요. 죄송합니다. 한번 계산해 보세요. Without 뭐 하지 않고 taking the speedometer to pieces. 스피드미터를 떼어서 피스는 그 이렇게 부속품으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해한다는 뜻이죠. Take A to pieces 하면은 무엇인가 분해하지 않고 그런 식의 얘기인 거죠. 피스는 어떤 조각조각을 얘기하니까 조각조각 내지 않고 그러니까 분해하지 않고란 얘기죠. Well, if I were to run the car backward for long enough, not enough, then obviously that would do it. 만약 내가 were to라고 하면은 그 과정법 과거죠. 그래서 현재 내가라고 할때 얘기를 하는 거죠. 과정법 그런 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과정법 과거는 현재고 현재의 과정을 얘기하고 과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에 대한 그뭐어 과정이다 뭐 이런 얘기. 글씨가 정말 안 예쁘다. If I were to run the car backward, 그 내가 차를 뒤로 돌릴 수 있다면, for long, 얼마 long enough니까 충분히 길게, then obviously that would do it. 그 분명히 obviously that would do it.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1000마일까지도 할수 있다는 거죠. 백으로 돌린다면 차를 앞으로 갔을 때 그렇게 되니까 백으로 돌린다면 그렇게 될 것이다 이런 거죠. The numbers would click backward. 그 숫자가 click backward. 클릭 클릭 하는 거죠. 이제 그 숫자가 넘어갈 때 클릭 클릭 넘어가니까 그게 백워드로 거꾸로 방향으로 그것이 이게 클릭할 것이다. Wouldn't they? 그렇지 않겠어? 그렇게 하는데 여기에 부정 의문문이죠. 부정 의문문. 그러면은 한번 퀴즈 하나 낼게요. The numbers would click backward, wouldn't they?라고 했었을 때, 그래요. 그것을 뒤로 돌리면은 뒷백으로 돌리면은 숫자가 백으로 가겠네요.라고 긍정을 뜻하려면은 yes라고 대답해 줘야 될까요? no라고 대답해 줄까요? no라고 대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 이런 얘기를 할 때, no 해야지 이게 이 긍정의 말을 해주는 겁니다. 아, 맞죠, 맞죠. No라고 얘기를 해줘야지. The numbers of the would click backward wouldn't they? 했을 때, no 해야지. 이제 그 말하는 사람, 듣는 사람이 no 해줘야지. 그래요. 그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게 부정 의문의 진실입니다. 제가 옛날에 미국에 갔는데 그 공항 세관원이 저한테 물어본 거예요. 뭐 이상한 거안 가져왔냐고 그 농산물 뭐안 좋은 뭐 농산물 같은 걸못 가게 못 가져오게 돼 있잖아요. 근데 농산물 같은 거뭐 내지는 뭐 가축에 뭐 그런 거뭐 그런 거너 가져오지 않았지 하고 저한테 물어본 거예요. 근데 순간적으로 제가 예스가 나오려다가 노우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스라고 하면은 나 가져왔어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웃으면서 천연덕스럽게 세관원에 잡힐 수 있는 물건들 다 가져왔어 뭐 이런 식으로 마약 가져왔어 뭐나 가져왔어 뭐 이렇게 예스 하면은 안 가져왔어 노우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가져오지 않았어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가져오지 않았어 예스라고 대답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that's right. right이란 말 있잖아요. 전 right란 말 많이 쓰는데 네말 맞아. right 이런 식으로 긍정을 해주면 되게 사실 로우가 잘안 나오거든요. 로우가 잘안 나와서 저는 right 네말 맞아 뭐 그런 식의 의미로 right 이런 식으로 호응을 많이 해줍니다. But who's going to drive a flaming car in reverse for thousands and thousands of miles? 누가 운전을 하겠어? 그 불타는 차. 그러니까 완전 뭐 꼬물차라 불타는 차라고 얘기하는 flaming car. Flaming이라는 단어를 이 아버지가 좋아하시나 봐요. 옛날에 Flaming Book이라고 하는 식으로 마틸다한테 얘기했던 게 생각나는데 In Reverse니까 거꾸로죠. 얼마 동안? Thousands and Thousands니까 천의 천지니까 엄청나게 수천만 킬로를 그렇게 하겠냐 이거 수천만 마일을 그렇게 하겠냐 이런 거죠. You couldn't do it. 너는 그렇게 할수 없어. 그러니까 그런 운전을 그 꼬물차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뭐 이런 식인 거죠.
아까 전에 봤던 이 convert라고 하는 단어 있죠? convert a into 또는 to b 해가지고 무엇인가 change 바꾼다 이거죠. different form이나 change into something that can be used for a different purpose 다른 목적으로 쓰이게 바꾸거나 in different way 다른 방식으로 쓰도록 바꾸는 거를 convert 한다라고 얘기하고 여기도 convert something into 또 내지는 to something 이런 식으로 해서 뭐 형태를 바꾸고 다른 목적으로 바꾼다. comfortable이라고 한 단어 있는데 comfortable은 자동차 이 뚜껑이 이게 이렇게 열리는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오픈카라고 하는 거. 오픈카라고 하는 게 comfortable 차라고 하죠. 바꿀 수 있는 차라고 해서 comfortable 차라고 하죠. 그 유럽에서는 까브리올레라고 그러죠. 까브리올레. 까부는 차? 뭐 그런 느낌이고. 이거는 왜 찾았냐면요. 그 아까 전에 마일리지 리딩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실은 진짜 많이 고민했거든요. 그래서 구글을 찾아보니까 마일리지 리딩이라고 해가지고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것을 보는데 리딩, 더 리딩. 여기에 써 있는 글자들을 더 리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플로우드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인가를 사람을 속이는 거거든요. 이렇게 어떤 사람들을 가짜 뭐 이럴 때 플로우드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claim of deceiving people 사기치는 거 그런 범죄를 얘기하죠. 뭐 하려고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such as money나 어떤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fraud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것을 그런 것들을 이제 사람 속이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deceive랑 비슷하네요. deceive는 좀더 일반적인 단어겠죠. someone or something that is not what is claimed to be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이나 어떤 것인데 is not 그것이 claimed to be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닌 그런 느낌이다. fraud. I felt like a fraud. The police exposed the letter as a fraud. Deceiving이라는 단어랑 같은 맥락으로 나온 건데 여기 보면 어떤 그 a form of fraud라고 돼 있죠. 그러고 is tamper with the reading. 아까는 tamper with 나왔었죠. 그것의 이렇게 불법적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숫자를 그 리딩을 요 리딩이라고 하는 게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리딩을 tamper with 한다는 거죠. 어디에 있는 마일리지랑 오도미터에 아까 전에 미로미터도 있었고 오도미터 이거 영국에서는 미로미터라고 아까 전에 미로미터라고 쓴다 근데 여기서는 마에로미터라고 돼 있네요. 그래서 오도미터 그것을 숫자를 바꾸는 거죠. 요 얼마나 갔는지를 그리고 그런 것들을 and presenting 그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incorrect number of miles and kilometers travels to the prospective buyer. prospective는 미래에 살 그러니까 유망한 뭐 그러니까 이게 프로스펙티브가 앞으로 살차 이제 그 차를 살려고 하는 바이어한테 그러니까 프로스펙티브 그러니까 살지 모르는 그 사람 바이어한테 보여주는 거죠. This is often refers to as 뭐라고 얘기하면 클락킹이라고 하는 단어도 쓰고 그것은 UK에서 쓰는 말이고 부스팅 마일스라고 US에서 쓴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했던 그런 게고 이런 옛날에 그런 중고업자들이 진짜 있었나 봐요. 지금은 기술적으로 가능한가요? 그게? 예, 좌우간 중고차 지금은 그런 사람이 없겠죠. 그렇게 믿고 싶은데. Of course you couldn't. 당연히 그럴 수 없죠. 그렇게 얘기했죠. Young Michael said. 그러니까 차를 거꾸로 돌려가지고 그렇게 마일리지를 바꿀 수, 그 꼬물차를 그렇게 할순 없다. 이런 얘기죠. 그 아들이, young Michael이 said. 그렇게 얘기했어. So I scratched my head. 내 머리를 긁적긁적했지. 뭐, 그러니까, 이런저런 생각을 했지라는 표현이겠죠. The father said, I used my brain. 나의 머리를 사용했어. When you've been given a fine brain like I have, 네가 you have been given a fine, 좋은 머리죠. fine brain, like I have. 내가 가진 것처럼 네가 좋은 머리를 가졌기 때문에 you've got to use it. 너는 그 머리를 사용해야지. 너는 머리가 괜찮으니까 아들 마이클한테 얘기한 거죠. 마틸다한테는 멍청한 아이라고 맨날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마이클한테는 막 이렇게 부스팅업 해주네요. 부스팅 해주네요.
And all of a sudden, 갑자기 the answer hit me. 나를 쳤다 이거죠. 그러니까 머릿속에 딱 생각이 난 거죠. I tell you, 내가 말할게. I felt exactly like that other brilliant fellow must have felt when he discovered penicillin. Eureka, I cried, I've got it. 나는 exactly 정확하게 like that 뭐와 비슷했다 아니면 느낌이 비슷했냐면 other brilliant fellow가 fellow는 어떤 친구잖아요. 머리가 뛰어난 다른 친구가 must have felt 아마도 느꼈을 그런 것을 정확히 느꼈다는 거죠. 언제 그 사람이 discovered penicillin을 발견했었을 때 그런 느낌을 딱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Eureka! I cried. I've got it. 내가 알았어. 뭐 이런 식인 거죠. What did you do, Dad? 무엇을 했죠? 무엇을 했다는 거죠? The son asked him.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어떤 생각이 나는 건가요? 그랬더니 The speed mirror Mrs. Wong Woo said is run off a cable that is coupled up to one of the front wheels. 스피드미터가 Mr. Wagu said is run off 돼 있다. 케이블에 run off 돼 있다. 그 케이블은 어떤 케이블이냐면 coupled up with니까 붙어 있는 거죠. 커플이라고 하면은 두 개가 이렇게 붙어 있는 커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동조되어 있는 거지. 같이 맞물려서 가는 거죠. coupled up to 뭐랑 이렇게 맞물려져 있는 거지. one of the front wheels. 앞에 있는 front wheel은 그 앞바퀴잖아요. 앞바퀴 휠이라고 하죠. 예. 그런데 그 운전대 있죠? 운전대를 뭐라고 그래요? steering 휠이라고 합니다. steering이라고 하면은 이게 좌우로 흔들흔들하는 이게 steering 이렇게 휘젓다 이러는 거 이렇게 젓는 걸 steering이라고 하잖아요. steering 휠이라고 얘기합니다. 핸들이란 얘기는 안 쓰고 핸들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어떤 거를 이렇게 하는 핸들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안 쓰나 봐요. 이거는 동그라니까 스티어링 휠이라고 씁니다. 그리고 차바퀴도 휠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래서 one of the front wheels에 붙어 있다는 거죠. 그것이 그 케이블이. 그리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run off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은 run off a 케이블이 케이블이 여기에 붙어 있는데 이게 문법적으로 과연 얘기가 될까 했는데 제 결론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만 고민한 건 아닌가 봐요. 이게 그 제가 이런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forum.wordreference.com이란 단 여기에 보니까 여기에 이제 그 speed meter is run off the cable이라고 했는데 나는 completely don't know what run off mean here. run off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that is joined up to the one of the hill. 이게 joined up이니까 그것에 프론트 휠에 이렇게 조인드 돼 있다는 거니까 아까 전에 커플드 업 위드라고 돼 있는 그 부분이죠. 그런데 런업이란 말을 정확히 잘 모르겠다. 이분이 한국분이더라고요. 또 한국 사람들은 잘 이해가 안 되나? 나도 이해가 안 되던데 왜 이해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 드릴게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스피드 미터가 is run off a cable이라고 하는데 이게 만약에 여기에 스피드 미터가 is run off 라고 하면 뭐 문법적으로 따지면은 이게 up for cable이 붙어야 되는데 케이블에서 띄어진다라는 느낌인데 이게 그런 느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여기에 이제 답을 한 사람이 이게 driven by에 대한 얘기로 뭐 해석을 하더라고요. speedometer is driven by a cable 뭐 이런 식으로 써 있나? 뭐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갑자기 그 얘기를 보니까 이 the speedometer라는 게 is run이라고 하는 게이 run이라는 게요 달리다라는 표현도 있지만 운영하다 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그 running 그러니까 달리는 것만 이게 자동사로 하는 건 이제 달리는 거고 타동사로 쓸 때는 운영하다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달리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I'm running a drugstore 하면은 drugstore를 운영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를 달리게 하니까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그런 타동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the speed meter is run 하면은 이거를 PP로 생각해서 과거분사로 생각해서 speed meter는 운영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달려진다. run off니까 달려져서
띄어진다는 게 아니라 달려져서 버린다, 뭐 이런 식의 버린다라는 어떤 느낌이 있거든요. 이게 달려져 버린다. 저는 여기에 바위가 생략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무엇에 의해서? 케이블에 의해서 run off by 그 케이블에 의해서 그게 움직여진다라고 하죠. 그 케이블은 그 프론트 힐에 coupled up with 돼 있다.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맞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고민했는데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는 여러분이 얘기해 주세요. So first I disconnected the cable where it joins the front hill. 먼저 disconnect했다 그 케이블을 그 케이블이 where it joins 그 케이블이 어디에 프론트 휠에 조인되어 있는 그 케이블을 갖다가 이제 disconnect 이제 단절시킨 거죠. 이렇게 뽑았고 next I get one of those high speed electric drill. 나는 get은 이렇게 가져왔다는 거죠. get 취하다 one of the those 그러니까 하나인데 하이 스피드 일렉트릭 드릴이죠. 전기 드릴을 가져왔다는 거죠. 하이 스피드 전기 드릴을 가져왔다 이거죠. 그리고 커플 that 그 드릴이겠죠. that은 커플 that up to 그거랑 연결시켰다는 거죠. the end of the cable 케이블 끝을 연결시켰다는 거죠. 차바퀴 있던 걸 띄고 그 드릴에다가 연결을 시켰다는 거죠. in such a way 그런 방식으로 that When the drill turns, 드릴이 돌때 it turns the cable backward. 그 케이블은 backward, 반대편으로 도는 거. 그러니까 차바퀴를 돌릴 수는 없으니까 드릴을 돌렸다는 거죠. backward로 드릴을 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마일리지가 거꾸로 가는 거지. 클릭이 뒤로 가는 거죠. backward 하는 거죠. 클릭 비에 backward라고 썼죠. You got me so far. 여기까지 너 이해했어? 여기서는 이해했어? 나를 이해했니? 여기까지? You following me? 너나 따라오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고 있는 거를 following me? 나를 얘기하는 걸 따라오고 있니? 이해하고 있니? 그러니까 그 young Michael이 그렇게 얘기했죠. Yes, daddy. young Michael said. young Michael이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자, 한번 읽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Right. The sun set. So I buy an old dump that got about 150,000 miles on the clock. I get it cheap, but no one's going to buy it with a mileage like that, are they? And these days you can't just take the speed meters out and fiddle the numbers back like you used to 10 years ago. They've fixed it so it is impossible to tamper with it unless you are Luddy Watchmaker. Or something. So what do I do? I use my brain, Neddy. That's what I do. How? Young Michael asked, fascinated. He seems to have inherited his father's love of crookery. I sit down and say to myself, how can I convert a mileage reading of 150,000 into only 10,000 without taking the speed meter to pieces. Well, if I were to run the car backward for a long enough, then obviously that would do it. The numbers would creak backward, wouldn't they? But who's going to drive a flaming car in reverse for thousands and thousands of miles? You couldn't do it. Of course you couldn't, young Michael said. So I scratched my head, the father said. I used my brains. When you've been given a fine brain like I have, you've got to use it. And all of a sudden, the answer hit me. I tell you, I felt exactly like that other brilliant fellow must have felt when he discovered penicillin. Eureka, I cried. I've got it. What did you do, Dad? The son asked him. The speed meter, Mrs. Wormwood said, is run off a cable that is coupled up to one of the front hills. So first I disconnect the cable where it joins the front hill. Next I get one of the high-speed electric drills
and I coupled that up to the end of the cable in such a way that when the drill turns, it turns the cable backward. You got me so far? You following me? Yes, Dad, young Michael said. 예, 여기까지입니다. 예, 지금까지 이야기 들려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